개수의 나열이잖아요. 그거를 겨우 음과 양, 일은 양이고 이는 음이고 삼은 또 어? 양이고 사는 음이고 이렇게 오는 그런 뭐야? 오도 양이지. 홀수니까 양이고 그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의 수의 개념은 그게 이제 단세포적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동양 우리 권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한테 조금 받아가지고 그런지 음양 해가지고서는 그래도 요수는 플러스성이고 요수는 마이너스. 사람이 음양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구분이 되잖아요. 그 두 가지 가지고서는 조합을 한것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래 아까 여기 주역한 분 어디 갔지? 가셨어? 아니요. 강의 들은 사람.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삼 천지인 삼재 그 삼이 하나다. 삼으로 된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가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그래서 삼이 곧 하나고 하나는 곧 셋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우리 이제 삼태극이라고 삼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천지인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거하고 천부경하고 연결된다고 우리가 어렴풋이는 느껴지잖아요. 그 세계를 자 천의 세계 물질의 아니 공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공간과 물질과 우리는 보기에는 공간과 물질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간이라는 건 없지. 공간과 물질이 만나야 생겨나는 시간이지. 작용의 세계. 그게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거기에서만 생겨난 것이 생명이지. 시간, 공간과 물질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없고, 시간도, 공간이나 시간이 없으면 시간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시간이지. 그래서 그럼 시간의 법칙을 알아야 생명의 법칙을 아는 건데 시간의 법칙은 바로 플러스 세계와 천의 세계와 지라고 표현한 그 지 땅이라고 표현한 지 자연이라 자연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지의 세계 이 양과 음의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양자 물리학 그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그것도 그래서 또 무까지 저기 천부경에는 무가 있어요. 일심무시 일도 비롯함이다라고 했고 무도 비롯함이라고 했어. 일과 무는 그냥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그것을 요즘 분리한다면 양자와 양자 세계와 그다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여튼 이 얘기하려면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거는 더 하기로 하고 그런 바탕의 학문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 생명이 시간이라는 건 공간과 물질이라는 그 이 시간을 만들어낸 이 창조신의 세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알을까? 물리적인 거는 물리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천체 물리학도 물론 있지만 천체에 대한 것은 뭐 근래 이제 허블 망원경이 생겨가지고 뭐 보는 거 그 몇 프로를 봤을까? 10%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될 거야, 그죠? 그런 세계를 보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능가하는 그런 허블 망원경이나 무슨 거리를 측정하는 무슨 측정기가 있는 것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름대로 그 사고하고 규정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졌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생명체는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현재는 우리 지금 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뭐 물론 7만 년이라고 하지만은
생명체가 그 위도부터 뭐 구분이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부터는 생명, 인간의 생명이 그 언제부터 갈라져 가지고 우리는 그 진리의 세계를 그 이해한 종족으로서의 어떤 스승이 선지자, 성각자가 있어서 다스리면서 그것을 전수해 가지고 오늘날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어디 한 부류 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못 전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그런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는 최근에 자각하고 하는 정도지만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하는 그런 그래 하늘나라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어요. DNA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저는 뭐 이렇게 것으로 이렇게 습득한 거지만은 뭐 거의 뭐 저기 쥐하고 쥐라고 그랬나 뭐 쥐하고 인간하고 뭐 98%가 같대요. 동물이니까. 그 나머지 2%만 이거는 인간이고 엄청나게 다 완전히 다른 세계지만은 그 2%밖에 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종자는 글쎄 0.1%나 뭐 한 1% 이내가 다르겠지 뭐. 그지? 다 같지 뭐. 이 두뇌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역사 5천년 뭐 만년이라도 좋고 만년 동안 우리가 습득한 이 가르침이지. 이 지혜, 문화, 지식 이거를 우리가 받아온 우리 후손으로서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감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모르면 이거 어디 가서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살겠어요. 알으니까 이거 아는 거 가지고 이거 혼자 내가 이거를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겠지.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확인해야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네가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서 너 생명이 이게 죽느냐 사느냐라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솔하게 이거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답을 확실하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직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덜 게 미친 것도 있을 거고 막 그런데 그게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은 순간 불과 뭐 3분만 해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끊어지는 시간이 산소가 안 들어가면 3분만에 죽고 사는 게 결정되잖아요. 그런 정말 촌각을 다루는 그런 생명체인데 그 생명을 진짜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알아야 그 생명 관리를 잘 하는 운명이지 운명. 생명을 운전한다는 운명. 운명을 자기가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저기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사조에 거의 세뇌된 시간 어쨌든 항상 얘기하지만은 2000년 정도가 우리는 그들에 끌려서 그들의 지도를 받았어. 우리의 본류를 차단당하고 그들의 사고체계와 그들의 어떤 척도 그들의 어떤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뭐 주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래에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서양의 학문 뭐 뉴턴 학이니 무슨 물리학도 수많은 물리학 세계가 나오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이 머리가 어떻게 견디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복잡하게 됐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온전한 자기를 잃어버린 그 2000년이라는 게 있는데다가 또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이게 진짜다 서양과 뭐 그 유물사관과 뭐 그런 종교, 유물론과 유신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향적인 사상, 우형적인 사상 이런 거에 의한 충돌로까지 해가지고 우리 어떤 가치관이나 척도나 이런 것들이 저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 양분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게 우리 오늘 한민족이 지금 당면한 운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은 사실 별 가치가 없어요. 아니 아직 어렸을 때야 뭐 시간이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 주변 학문 다 공부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이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 들을 필요 있어요? 그치? 내가 죽고 살고 지금 어떻게 하면 덜 늙고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고 더 멋지게 어? 올바른 생명으로 살다가 죽을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생명인데 그 생명 원리를 공부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쉽게 또 알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진시황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진시황인가 불로초 부활은 뭐 어떻게 했고 그 세상 모든 거를 지가 다 가졌어도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 죽잖아요. 아까 여기 뭐 주역 하는 사람 그 생명 자기 생명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살고 하는 운명을 그 계산해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건 허망한 짓. 나는 허망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대로 그거 거기서 답 나오지 않지. 그럼 99%는 맞았는데 죽을 거 하나 딱 지가 몰랐으면 죽잖아. 아니 돈은 번다 뭐 어떻게든 언제 행운이 온다 뭐 그러니까 주역품은 뭐 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 죽는 거를 모르고 죽고 사는 걸 모르고 생명을 관리하는 거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학문 때문에 어지러워졌지. 오히려 더 어지러웠죠. 더 어지러워졌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느낀 대로 하늘에서 이렇게 전해오는 감흥만으로도 살았는데 이 학식이라는 게 많아져가지고 복잡해졌어.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얘기할 때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있는 거 이거 잡식이고 뭐 쓰레기통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를 혼돈시키고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다 진짜 비워야 돼. 우리 조상이 비나이다 해가지고 비나이다인데 응? 뭐지? 삼십님께 비나이다 하는데 사실은 비우나이다야. 비워야만이 하늘의 기운이 자기 속에 그 순수한 하늘의 기운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정말 진짜 기도법을 가리킨 게 이 비나이다. 뭐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 비인다. 이게 사실 손바닥이 비비면요 실제로 이렇게 비비면은 이 손바닥이 뇌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얘기다. 이걸 이렇게 비비면은 이 뇌 이 미세한 이 뇌를 움직인대. 뇌를 순환시킨대. 그래가지고서는 그 실질적으로 그 어떤 운명이 하늘이 부여하는 운명 쪽으로다가 조금이라도 가는 거야. 그래서 효과를 본대요. 해석을 하면 그럴듯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음양이 만나는 기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나오잖아. 열이 나오는 걸 여기다 눈에다 담으면 눈이 좋아지고 어? 또 뭐 어? 여러 가지 기운이 나오는 이게 12단금 도인술이라고 있어요. 이 내 몸 가지고 하는 거. 옛 조상들은 정말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순수했기 때문에 진리에 우리 오늘날을 사는 사람보다는 더 가까웠던 거라고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지금 뭐 첨단 물리학, 첨단 과학, 첨단 뭐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는 오늘날 어떤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천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정말 그
한 1000년 전에 우리 조상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비교해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그 순수한 그게 가치 무게가 더 나갈 것 같아. 가치의 무게.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자기가 본의 아니게 담아진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짜 우주의 기운, 그 순수한 우주 기운, 우주 진리, 우주의 기운이라면 꼭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나 가오라고 해도 좋지. 그것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 이제 그러면 의향이 전부 그게냐 그거냐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때 느껴졌던 그 의술. 사람 생명 관리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뭐 저도 의학 공부 많이 했어요. 의학을 모르면 현대 의학을 모르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의사 또 나는 박사고 나는 한의사를 몇 년, 20년, 30년 한 사람인데 제가 여기 네가 언제 의학했다고 네가 무슨 의학 얘기를 해?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솔직히 저 공부는 옛날에 저 법대 나왔을 때 뭐 사법고시도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안 했지만은 공부는 제가 천부경 알고부터 진짜 공부 했어요. 의학 공부 제가 했어요. 웬만한 의사 글쎄 그냥 그 시간을 많이 들였다 이거지. 의학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니면 뭐 해부학도 좀 조금 보고 또 무슨 최첨단 의학 다 쫓아다니면 다 했어요. 무슨 한의학 발표회 그 다음에 최첨단 의학 발표회 이런 데 다 학술대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다 들어봤어. 글쎄, 건방진 얘기 같지만은 본질, 이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의 이 우주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아봤자 한 10%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펴쳐서 얘기하는 거고 몸에 대해서도 우주를 모르고 이 우주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뭐 아까 보니까 148억 년이라는 이런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축적된 이런 여러 가지 이거를 다 어떻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정말 비운 상태에서 본성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 선조들이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그때 4300년 전에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한우께서 이제 그 역사로 얘기한다면 예?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그 여인하고 관계를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웅녀한테 아직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웅족의 여인과 아니면 호족의 여인 그 중에서 둘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혼인 준비를 하는 거지. 애 낳을 준비를 하는 혼인이라는 건 그 의미가 그거. 애 낳을 때 쑥과 마늘을 가져와서 기도하고 뭐 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 그냥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호랑이 뭐 호족은 그렇고 이 웅녀가 그걸 해서 애를 낳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조상 단군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저는 그런 거 아주 그냥 비하된 신화로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은 그 내용 그 알맹이 같은 내용은 그렇게 크게 조작됐다라고 그건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변질되진 않았다고 믿어. 그래서 쑥과 마늘이 나왔는데 먹는 것 중에서 그 많은 중에 쑥과 마늘이 나왔는데 그 쑥과 마늘을 나름대로 그
그 후손들이 쭉 지금까지 5000년 가까운 하여튼 단군 시대로부터 해서 4355년인데 그렇게 내려오면서 그것을 뭐 했어요. 뭐 뭐지? 떡도 해 먹고 그다음에 뭐 국도 끓여 먹고 아니면 쑥으로다가 뜸도 뜨고 응? 하여튼 쑥이라는 뭐 어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다가 뭐 다치거나 그러면 쑥 쪄가지고 예? 바르고 코피가 날 때도 그거 쑥 뜯어가지고 내와서 코 막고 전부 쑥이라는 것은 온갖 군데 다 했어. 쑥이 뭐 생명에 나쁘다라고 하는 거 하나 없고 뭐 그 얘기 다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도 그 이듬해 가장 먼저 싹이 다 파괴되고 다 죽어버렸는데 나온 게 첫 번째 이 쑥이 나왔대요. 그게 뭐 사실인 건 내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은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걸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 연구를 해서 저는 그걸 하버드하고 옥스퍼드 저기 어디지? 꽤 유명한 일본 중국 이 대학에다가 그 실험도 시키고 다 했어요. 임상 실험 다 시켰어요. 어떤 건가? 그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정말 쑥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쑥을 가지고 이렇게 다뤄봤는데 뜸 우리가 쑥뜸이라고 그러잖아요. 쑥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 중에 지금도 상당히 쑥뜸을 하는데 쑥으로다가 이렇게 놓고선 태우기도 하고 막 흉도 지고 막 이러는데 연기만 맞춰서 연기 실험도 제가 저희 다 했는데 연기가 들어가면은 이 균 같은 게 없어져요. 균도 없어지고 살균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저기 뭐 코로나 때문에 저항력도 높아지고 면역성도 높아지고 하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인간 생명을 다 이렇게 하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을 저도 저 나름대로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석해가지고 했더니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이 들어졌어. 30몇 가지 물질, 그 원소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전부 사람에게 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끈질긴 생명은 원래 쑥은 이렇게 찢어보더라도 다른 거는 이렇게 툭툭 끊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질기잖아요. 그죠? 그거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질겨. 그리고 이제 쑥뜸 뜨려고 이렇게 하면 불이 잘 붙어. 아주 미세. 이 세상의 식물 중에서 나는 내가 뭐 현명해가지고 내가 직접은 안 봤지만은 가장 미세한 게 쑥 입자예요. 식물 중에서. 가장 미세. 핵이라는 게 핵폭탄이라는 게 뭐 미세한 그 미립자의 그 부딪힘의 그 폭발력으로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세할수록 강한 거. 올진 거다. 올진 거지.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내 몸에 정말 발암 물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발암 물질도 그게 다서 달라붙으면 그게 분해되어 가지고 녹아요. 네 속에 이 모세혈관, 우리 머리카락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모세혈관 속에 응? 백혈구 하나가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하는 순환을 하는데 그 거기에 따라붙은 지방질, 냄새로 나볼 수 있고 어떻게 감지도 못 되는 그런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서 쌓이면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그 곳에서 고장이 생겨서 그 뭐야 신경세포를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거기 그 작용을 방해하거나 하면은 그 자는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준 것이 옛날에 쑥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 식물 수만 가지가 있는 중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몸을 관리하는 데다가 썼던 우리 역사를 가지고
오래 옛날 사람이라고 미개인이라고 오만하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짜 반성해야 할 그런 내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뭐 동의보감에서 뭐 약재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수많은 식물들도 있고 막 좋다는 약 요즘 뭐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다 해놨지만은 쑥에 대해서 너무 흔하니까 천대받다시피 됐는데도 그래도 끈질기게 그것에 효능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효능을 오늘날 현대과학이 또 플러스된 방법으로 몸속에다가 잘 그걸 활용하면은 저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인데 이제 제가 의학 얘기가 나서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요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이거 그 전에 제가 시청에서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흔한 게 쑥 얘기고 쑥도 뭐 다 해봤는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다 해봤지.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저 혼자 하나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저도 여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진짜 뭐 욕말만 없다 약장사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정말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길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조상을 무시하는 짓을 해서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중에 이거 그때 서울 시청에서 잠깐 뭐 발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고혈압 이건 이제 제들이 옛날에 하여튼 돈도 많이 썼어요. 뭐 10억도 20억도 쓰고 막 했는데 이거는 10억, 20억이 차원이 아니라 100억, 1000억도 더 가는 비밀 가치예요. 근데 한국인이면 이거 다 그냥 다 할 수 있어. 이거 특허니머니 이거 사실 이거를 우리 저 서양 의학하고 비교를 그 서양 의학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특허고 뭐고 다 해주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보사부에서요. 이게 사실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뭐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전 세계에다 특허를 냈어요. 우리가 저기 외국 기업 뭐 팩스트니 바이엘이 무슨 뭐 하여튼 유명 저기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다국적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당했는 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약값만 그들한테 안 뺏겼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몇 배는 더 잘 살았을 거야. 그지? 네, 제약회사가 그 전 세계의 돈을 그렇게 다국적 마진율이 5만%래요, 5만%. 그렇지. 네, 센 거는 100만, 70만, 80만%. 그러니까. 엄청난 마진이었어요. 정말 착취도 그 생명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뺏어간 게 진짜 참 입에서 막 나쁜 소리 나올 정도로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죠. 그렇지. 그 다국적 기업이라는 이름이 그게 뭔지 전 세계를 그 생명을 가지고 그지? 생명을 가지고 옆에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도둑 강도짓한 거예요. 지역에 있는 그런 기존의 좋은 요법들을 다 사랑시켜버리고 자기네들 갖다 강제로 우리 어렸을 때 ABC라는 게 있었죠. 우리 선생님도 아시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다 난다 그랬는데 그제 그 다음에 뭐, 마이싱 그제 마이싱 염증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진통제 막 이런 것도 다 마약 마취제지 이거 사실은 당장 죽지 않고 천천히 죽게 하는 약인데 그거 가지고 돈 그렇게 많이 빼간 거예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 그거에 당하고 있는 게 우리 순진한 우리 응? 서양
숭배자들이 하는데 이거요. 이거를 해서 이거 저는 단순하고 순진하니까 야 내가 해보니까 다 나 다 난다라 그러면 이거 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저기 집에서 여기다 앞으로 붙이려고 지금 몇 분 했어요? 46시 다 돼가요. 다 돼가? 아이고 뭐 진짜 기름, 8분 남아서 8분 기름, 8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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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도 상관없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제 아니 내가 집에서 요 내가 옛날에 저기 한 당신은 한민족 이제 여담 조금만 당신은 한민족 당신은 누구인가 인도의 시선 타고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렇게 했고 25시 루마니아 작가 겨울우기 25시의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열쇠는 한국이다. 네? 이거 그리고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커는 동양 사상 종주국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천부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 네? 누구부터? 박종웅 박사를 만났을 때라고 했던가? 네. 그죠? 이렇게 설명해 달라. 천부경이 알고 설명해 달라. 이거 다 이 우리는 타고로 어우 겨울우기 하이데커 뭐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몰라 가지고 우리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왔는데 그다음에 독일의 인지학 창시자 이 사람도 유명한 뭐 철학가이며 수학자이며 모든 것 다 한 사람인데 슈타이너도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빛을 지시하는 성배 민족이 반드시 등장한다. 2000년 전에는 중동의 유대 민족이었다. 그때보다 더 근원적 전환기인 오늘날 그 빛은 동방인 극동에 와 있다. 그 민족을 찾아 힘껏 도우라. 그게 이게 한민족이지. 그치? 대만의 장개석 총독. 이시영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통령에게 말했대요. 나의 고향이 옛날 백제 땅이었어. 백제 대륙. 대륙 백제. 네? 당신들의 선조는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 이렇게 얘기했대. 사실. 네? 사실. 이거 사실이잖아. 이거 하나씩 돌려주고 복사했으니. 복사? 이건 아 여기다 붙이려고 가져왔어. 그래 그거. 아 여기 이제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거고. 우수한 민족. 그렇지. 그런 거를 아는 사람도 꽤 있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그냥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 이런 말 그죠? 그냥 내 후손들한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데 네? 네, 요거 이거 다 얘기한 거. 아베 노부유키라는 거야.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이 위대하고 찬란한 거 외국놈들 다 알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동양 사람들은 진짜 다 알아. 왜? 지들 다 지배했어. 지들은 그런 역사를 배웠는 뭐 아니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갈 정도로다가 우리 어를 빼놨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참 글을 뭐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은 이제 우리가 진짜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천부경 80판자 가지고 깨어날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천부경이라는 그 이 위대한 이제 경 진짜 천부경을 이제 알게 되면은 야 이거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너 뭐 억울했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 이제 쑥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 쑥이 그렇게
훌륭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선조였다라는 것만으로도 고맙잖아. 고맙고 그 피를 이은 우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부심 있어. 진짜. 그리고 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말은 수학으로 된 말이고 수학으로 된 글이고 수학으로 된 그러니까 우주 언어야. 우주 언어 이 그거로다가 다 했고 다른 민족하고 정말로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옛날이 있었어요. 2000년 전까지 그 단군조선 2000년 연연을 그렇게 태평천국 그 다음에 지상천국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전부 잘라버리고 없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얼빠진 그런 존재를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것은 알맹이 다 다른 거 빼고 역사 뭐 몇 번을 1000번을 우리가 900여 번을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을 안 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모양이잖아. 진짜 하늘같이 살았지만은 우리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이 과업에 우리가 이제 과업의 대열에 서는 차야 되는데 사실 저는 글쎄요 이거를 알고서부터 다른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은 할 수 없어서 우리 제가 이거 여기다가 조금 써놨는데 선부경과 한민족의 미래 해가지고 한결의 고유 전통문화의 위대성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부제였었고 요 근래에는 오늘의 민족 위기가 한민족의 새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제가 2008년도에 이거 이 민족운동진영에서 토론회 할 때 제가 발표했던 이유도 간략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논문 한 20쪽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뭘 다 쓸 수 있겠어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여기다 담지 않았고 그냥 개론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다가도 제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선조들의 문화 이 큰 타이틀만 얘기해. 원래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역사는 진짜 참으로 위대했다. 그냥 간단해. 우리 문화는 인류 최초의 시원 문화야. 최초의 문화야. 그냥 이게 답이니까 이거 그냥 들어서 내가 알면 되는 거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동안 저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수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발표해서 다들 부분은. 근데 그들 다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알아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그거 강의료 받고 교수 영예 받고 그걸로 살아. 그래서 학생들은 그 소리 듣고 가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생기지 못해서 나라는 지금 그대로잖아. 그들 제자들이 다 가서 뭐예요? 돈벌이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높은 자리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제대로 못 가르친 거지. 우리 결의의 역사는 거룩한 인간 문화의 역사를 수호한 민족. 그걸 지키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침도 받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 죽고 피해를 봤어. 그거 우리 생각해야지. 반민족적 정권 출현으로 고귀한 역사 문화 침탈 파괴. 그거 과거 고려나 이조 시대 때 바로 반민족적인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되고 총칼 가지고 대통령 되는 것 같은 그런 무력으로 대통령 저기 왕이 돼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나라는 뒷전이고 문화나 이런 것을 지켜야 그 가치 있는 거라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들 자식들한테 왕권 물려주는 것만 그 왕권 물려주는 노릇만 한 게 고려와 이시조선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시조선 저기 무슨 태종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그거 다 드라마에 해가지고 그 귀한 KBS 국영방송에서 맨날 그런 드라마나 보여서 무슨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요? 그거 모르면 인간 저기 한가 그런 거 빨리 잃어버려야 돼. 그런 그거는 그 봉건 체제잖아요.
지금 어느 시절인데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 나라 대통령 그런 거 규제 하나 못하는 게 무슨 국가를 다스려요? 그런 상황이고 반민족 사대주의 식민사관이 우리 교회를 눈물고 얼빠지게 한 거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야 돼? 역사 왜곡으로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역사 의식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깨어나려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역사 의식도 역사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얼말글 찾아야 돼. 얼말글을 찾아야 천부경을 알게 돼. 천부경을 지금 모르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 이거 천부경 들어본 사람이 천만 명은 될 텐데요. 천만 명 중에서 제가 볼 때 1%도 천부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1년 내내 2년 내내 씨름을 해도 천부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천부경은 원래 그때 5천년 전, 만년 전에 언어로 쓴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언어는 그때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을 못 해요. 주역식으로 해석하고 주역은 그 후로다가 변형된 거예요. 중국놈 사고방식, 음양편향적인 그런 이분법적 사고체계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서양 물리학 기준으로다가 그걸 볼라.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되돌려야 돼. 우리 말과 글은 삼태극 언어라고 했잖아요. 삼태국 언어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신이 아니고 제 정신 아닌 상태가 됐어. 그래서 봐도 몰라 옛날에 그 같이 있는 이거 보물단지 중에서 세계 이거가 제대로 알려지면요 전 세계가 다요 한국으로 와서 천부경 배우러 와야 돼요. 한국말 배워서 천부경 공부하는 저 무슨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관광 사업이고 무슨 뭐 물건 팔아가 돼요 IT 산업 해가지고 팔로 그건 팔 하던 거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될 정도로다가 우리나라는 다 스승 노릇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정권 자 그 사람들은 그 정권 그 싸움 하느라고 이런 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지금 펼쳐야 되는 그런 진짜 더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우리 말은 그냥 여기 저 나눠준 거 가진 분도 계시니까 우리 말은 사실은 말이라는 우리 우주의 몸짓이야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우주가 하는 몸짓을 그대로 언어로 만들어낸 게 우리의 말이에요. 그 수학의 언어 우주 언어 그 우리말은 우주의 몸짓이고 우주의 소리, 곧 하늘의 목소리야. 우리 글은 우주의 예술이고 우주의 그림이야. 하나님의 붓이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우리말의 말과 글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 우리말 속에 우주의 신비, 즉 우주 법칙, 하나님 말씀, 자연 법칙, 바로 참 진리인 참 과학, 참 의학, 참 건강법이 담겨 있어요. 그 담긴 것을 전수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한테 전수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수했는데 우리가 얼간이로 강제든 어찌되었든 그 역사 속에서 얼간이가 되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얼간이 짓하는 거예요. 얼간이 짓. 그죠?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래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한얼, 우리 얼 그거는 참문화, 바로 세계 인류의 종교예요. 최고의 가르침이 우리의 말과 글이에요. 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또 무슨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우주에 우리가 우주의 씨앗이잖아. 우리 씨앗들은 당연히 그것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벗어난 삶으로 인해서
생명을 올바르게 관리 못해서 관리하지 못한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천년이 한 천년은 아니더라도 백년 이백년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특별한 유전인자의 어떤 파괴 응? 선조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은 거의 다가 다 응? 태어날 때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이제는 얼차려서 우리 결의 모두가 바로 천손의 후예임을 깨달아 민족의 얼맘몸 으뜸 참 으뜸이란 참 건강으로 으뜸 한울결의 시대에 열어 세계 인류를 구원하자 구원의 사명을 한 거고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구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천 방법이 있어야지. 실천 방법은요, 제가 말로 농사지면은 뭐 굶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로 농사져가지고 뭐 밥 먹고 사나요? 남 시켜서 농사는 실제로 져야지. 아무리 여기에 떡이 있어도 몸을 움직여서 그걸 집어넣어야 내 먹이가 되는 것 같이 실제로 행해야 돼요. 그 행하는 거 제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은 이 저기 잡지가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뉴스페이퍼 이런 거 보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와서 다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게 내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살려줘요. 그죠? 살려줘요? 이미 생명 끝났. 그 생명이 끝났는데 남은 생명 보고 촛불이 다 그 초 기름이 다 타면은 그거는 심지어다 불을 아무리 비치고 있어도 초가 다 탔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살아나 생명은 그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까지 다 달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것만 남게 살았느냐 그죠? 그거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알을 거예요. 고기에서도 있잖아요. 그 기름을 채워 넣으면서 불을 살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빨리 달아버렸잖아 초가. 심지를 잘못 확 너무 세게 틀었든지 큰 거를 틀었든지 켰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생명은요 우주 섭리에 의해서 똑같이 태양이 다 똑같이 햇빛이 똑같이 이 공간에 사는 사람한테 같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안 받거나 아니면 뭐 등등 그것이 뭐 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자한테는 빨리 저기 달아버렸잖아요 초가. 그걸 빨리 닳게 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걱정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게 다 그 초 많이 닳게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나쁜 거 초 많이 닳는 거를 많이 먹은 사람은 초가 많이 닳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 막 공해투성이 환경 독이 들어가는데 자기 별 재주 있어요? 독게스 몇 분만 하면 죽지. 그렇죠? 그런 환경이잖아. 환경. 자연 훼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수명은 결정되는 거지. 무슨 뭐 운명이 어디 있고 무슨 뭐 응? 뭐를 점쳐 가지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쑥둠은 그런 잘못된 것을 아주 온전하게 제자리로 만들어 주는 그런 성능이 있어요.
상당한 파워가 있어요. 우리 쉽게 내가 설명할게요. 이제 요거로 다 좀 한 시간 다 됐죠? 그렇지? 41.5도가 넘으면은 암세포가 죽어? 하여튼 암세포가 줄어든대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뭐 병든 세포들, 그렇지? 어린 세포들도 낫습니다. 네.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건 내가 에너지를 말해서 그 41도 그 저기 저 놈이나한테 독이라도 내가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방어한다. 방어하고 몸 밖으로 내쫓아야 돼. 우리는 몸은요 수많은 내 초를 내 생명이라는 초를 닳게 하는 요소들을 내 몸에 담고 살고 있어요 지금. 담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았어. 그것이 없으면은 덜 다를지 당연히, 그죠? 근데 나는 그래도 나 뭐지 비료 준 거 안 먹고 예를 들면은 약 준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기가 본다고 지켜질 수도 없는 정도인데 그것이 내 몸에 시시각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숨 쉬면서도 들어오고 밥 먹으면서도 들어오고 물 마시면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 그것을 내가 그런 정상적 가동을 할 때는 대부분을 다 배설시키지. 배설시키는데 그걸 배설 기관이라는 게 그래서 대사를 사실은 소화를 얼마만큼 소화라는 기준 이제 개념을 달려야 돼요. 요즘은 그런 저 서양의학도 그 얘기들을 하더구만. 대사 증후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지? 생로병사인가 거기서 봤나 어서 내가 보니까 그렇게 그 주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뭐를 먹으면은 먹는데 모든 음식이라는 건 태양 에너지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뭐 탄소도 마찬가지 식물은 식물대로 뭐 동물이라도 다 그 태양 에너지 없이는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내가 먹은 거를 먹이로 먹잖아요. 먹으면 여기 들어가면은 소화라는 게 그 에너지를 그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최고의 질로 에너지 생산. 여기가 공장이야. 에너지 공장. 나의 삶의 에너지 공장. 그걸 잘 분해해서 에너지로. 에너지, 운명이 뭐야? 그 에너지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사랑을 많이 담고, 아름답고, 진짜, 응? 가치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더 큰 사랑을 하고 큰 덕으로 사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은 뭐가 만들까요? 바로 소화된 에너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변으로 내 보내면 우리는 그냥 소화가 된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소화는 고급 사고 하늘과 일치하는 그런 사고를 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소화를 해요. 그런 소화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참선도 해라 아니면 기도하라 뭐 등등 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선조들이 다 했어요. 다 해놨어요. 그거 우리는 우리 조상을 무시해서 그렇지 다 해놨어요. 왜 그런가 후손들을 위해서 안 해놨겠어요. 그런 소화를 하고 그래도 너무 많잖아. 그런 뜸은 그래서 그 에너지가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점점 0.1도 떨어지고 0.01도 떨어지고 0.00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저기 50대 때 40대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곳곳에 쌓여. 지금 쌓여 있어. 찌꺼기. 그래서 찌꺼기 우리 말로 하면 찐다. 살이 찐다는 찌꺼기가 든다야. 찌꺼기가 내 몸에 차서 그게 노화지 뭐야. 노화 옛날에 병도 아니라 그게 병이에요. 병. 큰 병. 예? 큰 병.
그렇죠, 노화. 그 삶에 의해서 그 채워진 찌꺼기. 그게 빗속에 들었던, 아니면 저 신경세포, 아니면 여기 보이지도 않는 그 진공세포 속에 들어있든, 이 안에 내 몸에 어딘가에 있으니까, 저기, 태화되는 거 아니에요? 노화? 그런 이치, 그냥 이게 이치예요, 이치. 이치에 맞는 게 생명 이치지, 뭐, 생명에 이로운 거지, 뭐예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당연히 진리체인, 진리, 지금 몸이 진리니까, 진리체를 에게 해를 주는 거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이거 생각하면서 안 살면은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특이하게 있어요? 인삼? 저는 인삼 한 번도 내가 뭐지? 원에서 먹은 적 없어요. 저기 우리 저가 저 금산 인삼 많이 나는 데 출신인데, 하여튼 인삼도 제가 뭐 드링크로 먹어본 적, 제가 자발적으로 먹은 거 없어. 억지로 뭐 티 안 내려고 어쩌다가 드링크 커피 대신에 그거 주면 먹고 그래. 저는 보약이라고 좋다라는 거 하나 더. 가장 깨끗하고 맑은 거 먹는 게 지금. 그래서 저는 고기 40년 동안 제가 고기 안 먹었어요. 육식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대인 관계 하느라고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그냥 튀는 게 아니라고 한 점 이렇게 먹는 척 하는 거 먹었을까 모르지만은 안 먹었어요. 보약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 몸에서도요. 제가 한 그때 38살에 제가 이걸 만났는데 38살에 제가 숙둠을 하니까 야, 내 몸에서요. 그때 막 젊은 때니까 막 양주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런 거 막 해서 가짜 양주 속에 뭐 독도 탄 것도 먹어본 것도 갖고 막 이런데 몸에서 화상같이 나는 독소가 여러분들 나는 보면 다 보여요. 저분은 얼마나 나와야 되나? 저분은 얼마나 나오나? 막 다 있어. 왜 머리는 빠졌을까? 왜 저분은 지금 저렇게? 어? 머리는 왜 헤어졌을까? 어? 저도 머리가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저는 현대의학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군대 가서 수술을 한 것이 마취제를다가 한 것이 아마 그 저기 뭐지 저 그 의사도 아닌 애들이 그냥 마취시키고 해서 양을 많이 넣는 그래서 하체가 다 여기가 죽어가더라.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 튼튼해. 나 운동도 잘했고 막 건강했었는데 하체가 마비가 되고 성력도 떨어져. 결혼했는데 그런 것도 그때는 나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체가 막 부스럼도 생기고 하체가 아니 목욕을 친구들랑 같이 갔더니 너 왜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이상 나 약해졌냐 옛날에 튼튼하던 놈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숙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알게 됐고 그건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난 치과에 가서 내가 이빨을 한번 고등학교 때인가 아프니까 뭐 그때는 그런 거 분별 없이 막 했으니까 먹어 그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그때 그게 신기술이야. 아픈 거 저 그 진통제 같은 거로다가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그 전기로다가 왜 치료하잖아. 신경치료라고 해가지고. 전기로다 신경치료를 할 때 마취해가지고서 신경치료를 했으니까 막 그때 여기가 띵 하면서 여기에서 그 충격이 딱 왔는데 뭐 그래 죽이는 순간. 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속에 있는 신경이라는 거에 그야말로 우주하고 교신하는 여러가지 통신 최고의 통신 수단인데 응? 그거를 전기를 죽였다. 야, 나 이게 그래서 이빨 하나를 이렇게 씌워서 안 아프고 그냥 살았지만은 그 충격파로다가요 이 그 후로부터 여기가 머리가 이쪽으로 하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 이 골도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덜 났는데 백반 이렇게 해가지고 해골이 하얘져. 이 피부 색깔이 없어져.
막 이 머리 여기 내가 보면 여기 막 퍼졌어. 그게 스무 살도 안 됐을 때 그렇게 된 것이 속에서 그러니까 미세한 충격, 미세한 충격이지만 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이 골은 외부 충격을 저기 뭐 안 받도록 아주 단단한 뼈로다가 해놨는데 그 틈바구니 고기를 고기를 뚫고 갈아가지고 들려가지고 고기들 전기로다가 충격을 줬으니 이거 얼마나 큰 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생명체에 대한. 그래서 그때 그 후유증은 나는 그냥 모르고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후에 여기에서 하얀 뭐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좀 그때 이미 여기도 다 퍼진 걸 난 못 봤어요. 여기까지 퍼지고 해가지고서는 야 이걸 내가 못 고치면은 쑥뜸으로 못 고치는 병이 생기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거로다가 이걸 또 쑥뜸으로 제가 고쳐냈어요. 근데 쑥뜸이 그 치료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약간 뭐 그냥 아주 즐기면서 할 거는 아니지. 약간 따끔하지. 딱 뜨겁지. 아니 태우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쑥뜸은 내가 얘기하는 쑥뜸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가 아니고 뜨거운 거를 넣어야 열인데 열료법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사실은 온열료법이라는 게 온열법 암 치료하는 거 옛날에 저 세브란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그 저 온열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열로 그 국소 치료를 해요. 전체적인 열을 넣으면 다 익어버리고 저기 생명이 못 견디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열을 주면은 그 암세포는 그거 열을 가하면은 그게 41.5도 넘으면은 암세포가 줄어들고 그게 다 사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을 거기다 넣어주는 과정에서의 그 다른 피폭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모든 병 있는 부분에 그런 41도를 넘는 온도만 전달되면 거기는 소생되기 시작해요. 소생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저 속에 이 뇌 속에 간 거 어떻게 거기다 너를 주지? 속 안에는 장기까지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 안 되지. 네. 그 되게 하는 법이 우리의 습득요법이에요. 네? 되게 해야 돼. 즉 거기 막 가기만 하면 살아나질 못해. 뭐 체온이 떨어지고 어느 구석에서 거기가 피가 안 가고 거기다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게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상도 어딘가에 거기가 35도가 정상인데 36.5도가 정상인데 34도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 기능은 자꾸 떨어져서 둔제가 되거나 아니면 눈이 멀거나 아니면 귀가 멀거나 별별 현상이 다 일어나. 아주 미세한 모든 분야에 다 그게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사실은 그 산소 공급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면 왜 문제가 생겨요? 문제의 원인이 없는데? 아 오늘은 이 시간이 좀 되가지고 여기 다음에 한번 더 좀 그래 아니 그래서 내셔야 돼 다섯 시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조상은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살은 종족이었다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조상들이 연구해 놓은 거 저 5천 년 동안 연구해 놓은 거예요. 어마 지금 앞으로 나올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거기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니까 얼간이 여기 얼이 한 90%는 있어야 되는데 90%가 다 빠져나갔으면 뭐예요? 껍데기만 사람이고 껍데기만 저 한국 사람이든지 뭐지? 그게 사람 아니잖아. 예? 그걸 되찾아야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천손의 후예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음에 한번 좀 쑥뜨거 돼서 강의를 좀 듣든지 아니면 선생님 한번 찾아오든지 아니 여기 와서 네. 저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오후 네. 3시에 하니까 네. 이달 말까지라도 빠짐없이 나와요. 금요일 토요일도 두 번 남았어요. 4시간 네. 남았어.
이제 속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강의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 때문에 내가 전제가 말 길어졌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은 저 지금 세 번째 계속 듣는 거죠. 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좀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꼭 와봐요. 다음 주 금요일이라. 금요일 날 한번 오래가 가지고. 부모님은 안 오시는 분 계시는 거. 그리고 우리 저기 처가요. 내가 이제 잠깐만 5분 멘트만 했으면 좋겠어. 3분 멘트든지. 왜냐면은 우리 처가 정말 저기예요. 저 다 사실은 다 이 사람은 병이 대수술만 다섯 번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서양의학이 다 죽여놨었어요. 아니 서양의학이 죽였다보다 하여튼 뭔가 여기 실험도 해도 다 아무리 해도 못 살렸어. 온갖 거 쑥도 뭐 김남수 선생한테도 가서 다 하고 했지만 이 사람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다 살아서 지금은 정말로 쑥둥 여인, 쑥둥을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 당신은 이 세상 저기 죽어 암 환자 고칠 수 있, 모든 고칠 자신 있어요? 네. 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나 만난 지 7년 됐는데 전이된 암 환자도 고칠 수 있어요? 네? 전이된 암 환자도 고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까 그 생명 촛불만 안 꺼졌으면 사는 쪽으로 해서 희생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내가 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의사 없는 놈이 그거 해주고 돈도 받으면 안 될 뿐더러 해주면은 그 사람이 촛불 꺼지는 것만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초가 남지도 않은 사람을 해서 죽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수천 명 아니라 그 만 명 가까운 사람을 했어도 저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내 동생이 내 응? 저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나한테 책임 추궁한 거 없었어요. 왜? 이것이 살아가는 걸 봤으니까. 그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아. 아프고 뭐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삶이 아닌 거예요, 원래. 수명을 다 그러면 살면 내가 다음 여기서 잠깐 얘기해. 네? 아니 물어봐. 아니 당신이 경험한 거 잘못하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통증이 많이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디스크든 뭐 어디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그런 통증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감기도 자주 오게 되고 이럴 때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 좌측 끝에 체험 코너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숙둠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겪었던 제 삶과 이 숙둠기를 만나고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제 삶을 완전 뒤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천부경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랬어요. 아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민족의 의학,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저도 잊고 살았는데 제가 이 천부경이라는 거 어느 순간 알고서 저는 한 달 동안 눈물이 났었어요. 7년 전에 이 양반 만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왜냐 내가 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어찌 천부경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 부끄러움에 눈물이 크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함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강화도 망해산에 갔다가 이제 이 양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왔는데요. 어쨌든 이 숙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수많은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제가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는데 그전에는 늘 이제 부모님도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64세에 돌아가시고 아버님 7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불안감, 건강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이 늘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만나고선 저는 그거에로부터 해방돼서 이렇게 좀 뭐랄까 자유롭다랄까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기회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도 참 큰 행운을 얻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것을 자기 거로 만든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매주 오셔서 저쪽 끝에 저기 쓰뜸을 체험한 그곳이 있으니까 저희가 있든 없든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이 시간 10시부터 열으니까요. 10시부터 6시까지는 사람들 상종하고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혼자서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 쑥쑥 연기가 나거나 무슨 냄새나 그런 거 없고 그냥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구만 가지고 그 기구 뭐 지금 한 30만 원도 안 가는 건데 안 만드셨죠? 예. 그래서 그거는 평생 쓰는 거라 저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사람 고치러 다녀도 돼요. 나는 그거 가지고 초창기에 사람 고치러 다녔어. 그 기계 하나 그때. 이거예요, 이거. 40년 전에. 40년 전에요. 이제 이렇게 뜨거워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통증이 있을 때 뜨거운 걸 갖다 대고 통증이 가라앉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모기 같은 거 물리지 않으면 엄청 가렵잖아요. 이거 갖다 대면요. 그 가려움도 이렇게 사그라져요. 그러니까 늘 뭐 감기가 온다. 그럼 목에다 이렇게 해주고 뒷목에 이렇게 해주고 나면 감기도 오다가도 도망가고. 임상실험도 아까 하다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고혈압은 91.5%가 치료된다고 임상에서 나왔어. 대학병원에서 그 다음에 당뇨병은 임상 그 병명마다 우리 하는 게 우리 현대의학 체계니까 그런데 고혈압 그 다음에 노이로제도 효과가 있어서 이거 허가받았고 고혈압도 치료가 허가받았고 위장질환 위와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은 다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통이라는 건 뭐 어디서 원인이 어떻게 되는 루마티스 신경통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치료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임상실험으로 다 해가지고 고사고 허가가 받아진 거야. 이건 치료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조그만 예지만은 이거는 그냥 가지고 이거를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운명을 달리하는 무슨 우리가 장사하는 거 아니야.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냥 약이나 이런 거로부터 해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슨 여기서 뭐 천부경을 내세우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거짓말하면 이거 뭐하러 일부러 얘기해서 용목 그런데 이제 이거 조금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공부라는 게 몸을 알고 아, 사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급한 일에서 나갔다 오는 말을 잘 못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얘기해줘.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아픔을 겪고 대수술을 다섯 번씩이나 했으니 얼마나 암도 있었어요? 그 암은 아니었어도요. 참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그 공포, 건강에 대한 공포 이런 게 굉장히 컸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 50대부터 편찮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들도 또 병에 내려 같은 내력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 저 양반을 만나면서 야, 한편 사적으로는 저 양반을 통해서 이 최고의 의학인 천부과를 공부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다 이 생각도 저한테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저도 너무 아팠고 형제들도 계속 늘 약을 먹고 살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공부하면 정말 내 형제들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사적으로 사실 이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졌어요? 제가 이제 저 양반을 만나 이제 아니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천부경 81장을 책이 있거든요. 천부경 책이라는 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좀 근데 천부경 거기서는 그래서 이런 의학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저 양반을
천부 수리 의학이라는 걸 이제 알고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장발 만나기 전에. 그래서 장발한테 이걸 주문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게 있다는데 저 한번 구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저는 막 이렇게 막 통증이 오고 관절염 같이 막 이렇게 허리 아프고 막 그런데 아플 때 그거를 갖다 대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이거 열대 주세요. 열대를 타가지고 형제들한테 그냥 보내고 또 제가 가까이 아끼는 선후배들 다 보내준 거예요. 그냥 혼자로 다 제가 타서 얼마나 좋았으면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그건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걸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다가 이제 이런 인연이 되어서 이제 가는데 저항반이 처음에 그랬어요.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빼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한 손에 그 뭐야 십자가 한 손에 성경으로 지금 인류를 뭐 구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인류를 가장 암흑의 덩어리로 몰아넣었잖아요. 사륙으로 정말 사륙 같은 그 피 흘리는 그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서로 막 살육전을 일으켰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종교로 인해서 모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 손에는 천부경으로 한 손에는 십등기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자 이래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한민족의 자손으로서 함께 동참해서 가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생각을 저는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한번 보셨어요. 여기 저 아들이 그런데요. 그 사람을 그 아들 여기 오자고 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안 해요. 안 올 거.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가 진맥을 해보면요. 그 어떤 상태인가 제가 좀. 이런 데라고 하지 말고 데리고 와야지. 동생은 게임기 사고 하셔야지. 우리 저기 박회장님 우리 천부경 독서 한번 들어봐요. 천부경 독경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 민회장님이 너무 긴장하셔. 아직 안 끝났어요. 몇 사람 있잖아. 하세요. 오래 걸리는 분 아신대요. Oh.
카메라 되고.